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요거는 향기 초롱이라는 아인데요. 갖다 놓은 지한 열흘 됐어요. 가격은 6,000원이고요. 월동은 안 되고요. 요아야는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요거 큰 이와 이와 찌돌이라는 아이 요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요. 이와 큰 이와 찌돌이라고 하는데 꽃이 커서 큰 이와 찌돌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이와 찌돌이에요. 이게 사랑스러운 새를 닮은 난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바위 위에 이렇게 요게 꽃이 피면은요, 꽃고 핀 모양이 물대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꽃 모양이 이렇게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답니다. 이와 찌돌이로. 그리고 해오라비 난이랑 꽃 모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. 토양은요, 녹수토 100%에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, 여기 지금 야생토에 심어져 있거든요. 경석토 섞여 있고, 저곡토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져 있는데요. 동생사 저곡토, 녹수토, 이렇게 휴가토, 그 다음에 네, 이렇게 해갖고 경석, 이렇게 섞여 있는 야생토에 이렇게 심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. 햇빛은 많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고요. 배수도 잘 되게, 통풍도 잘 되게, 이렇게 있는데, 강가나 계곡, 바위 틈에 자생하는 요런 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위에 약하다고 해요. 계곡 같은 데는 시원한 데서 이렇게 자라나 봐요. 그래서 여름에 요 아이가 약간 좀 힘들다고 합니다. 봄, 가을, 올해는 햇빛이 양이 조금 좀 들어오는 게 좋고요. 봄, 가을, 겨울은 햇빛 양이 조금 들어오는 게 좋고 여름에는 방그늘에서 시원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이 아이는요. 그래서 한번 야생터에다 그대로 요걸 옮겨주려고 합니다. 분리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가 녹소토에다가 요게 심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얼렁 옮겨주려고 합니다. 아이고야, 요렇게 생겼군요. 세상에나,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? 요렇게 생겼어요. 자, 요렇게 생겼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. 자, 요거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여기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, 여기에. 자, 요 녹소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야, 요렇게, 요 뿌리가 요렇게 생겼네요. 세상에. 요래서 한 척, 두 척, 세 척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심어주도록 해볼게요. 아이고, 세상에나. 자, 요렇게 해서 세 개를 요렇게 심어줄 거예요. 자, 요런 식으로. 자, 요렇게 해서 안에다가, 요거 야생토입니다. 100% 그냥 야생토예요. 자, 요렇게 해서 했어요. 항상 합식을 할 때는 먼저 가운데를 이렇게 채우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워요. 이렇게요. 자, 요 아이도 이렇게 세웁니다. 자, 이렇게 세워서 세워놓고 나머지 이제 채워줄 거예요. 자, 이렇게요. 살살살살. 살살살살. 다음에 또 살살살살. 이렇게 채워줍니다. 살살살살. 아이고 참 이거 자 이렇게 해서요 이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놨어요 여기 조금 좀 위로 올라온 온듯하게 여기 뿌리가 조금 보이는 듯하게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심어졌습니다 꽃 한번 제가 한번 검색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사진에서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. 꽃은 요렇게 생겼답니다. 요렇게 가늘가늘하게 해서 요렇게 올라간답니다. 요렇게 요건 아니에요. 여기까지예요. 자, 요렇게 해서 꽃은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향기 초롱이라는 아이인데요. 향이 엄청 좋습니다요. 이게 정말 뭐 향이 달콤하게 이렇게 나고 있어요. 자, 요 아이 한번 같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목질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요. 나무처럼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. 흙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. 부엽토 있죠? 이게 부엽토 거기에 돼 있어요. 상토가 아니고 이게 부엽토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많이는 안 털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식재한 지는 뭐한몇 개월 된것 같아요. 자,
많이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. 뿌리가 가늘죠, 이렇게. 아주 가는 뿌리로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털면 몸살을 많이 한다 그랬죠? 요 정도로만 털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한번 흙을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. 흙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. 부엽토라 그래가지고요.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껍질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? 요런 그 부엽토예요. 이게 신기토라 그랬나요? 이게 아주 뭐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. 구독자님들이 댓글에. 자, 요런 거에다 이렇게 믹서가 돼서 나왔어요. 요거는 재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 흙에다가 제가 심어줄 건데요. 흙을 한번 보실게요. 저 요렇게 했어요. 흙을. 자, 요거 토동이다. 요 흙 있죠. 요거 반에다가 제가 요거 재활용하는 거 50%를 가지고 왔어요. 요거는 그냥 뭐 구근, 가을에 구근 심었던 이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믹서를 할 텐데요. 이거는 마사가 50에다가 상토 30, 펄라이트 10, 그 다음에, 이런 게 경석 있죠. 뭐 이런 거 하고 기타 10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. 굉장히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믹스 한번 해볼게요. 반반이에요, 이게.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아마 흙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. 저기 향기초롱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. 자료가 없어요. 그래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 요거 아까 그거 난 찌돌이 큰 그거 난 그거 한 건데요. 요것도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한번 버무려 볼게요. 녹소토라서 여기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얼마 안 됐어요. 금방 나온 거라 제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요. 기존 흙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섞어 볼게요. 아이고, 오늘은 뭐 많이 이렇게 섞어서 합니다. 이 초롱이가요, 꽃이 자료가 없어요. 월동이 되나요 하는데 월동은 안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. 자, 요 흙에다가 이제 이렇게 믹서를 했는데요. 자, 이렇게 나왔어요. 아주 뭐 다육이 흙처럼 구실구실하게 나왔습니다. 여기 선물 받은 여기 우암도의 화분 있죠? 여기다 심어주려고 해요. 동그란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했는데 제가 마땅하게 지금 화분이 또 동그란 거를 여기 약간 좀 길이가 있는 화분을 찾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데요. 아, 이게 어울리지가 않네요. 아, 그래서 화분을 요 화분에다 한번 해볼까요? 요거? 요거는 뭐냐면은 항아리 화분인데요. 이게 요렇게 놓으면 발이 없어요. 밑에 발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요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. 자, 밑에 보이나요? 배수층 좀 깔고요. 자, 요렇게 배수층 넉넉하게 깔았죠? 자,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. 여기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저게 조금 낮아요. 아, 됐네요. 이렇게. 자, 요 화분에다가 해볼게요.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자료가. 요게 아주 뭐 향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아이고, 아이고, 부러지지 않았나요? 똑 소리가 났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어요. 꽃은 정말 향기가 진하게 잘 납니다요. 그리고요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물 한번 줘볼게요. 자, 찌돌이부터 먼저 줄게요. 물은 많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많이 주세요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애호가님들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분갈이.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 나무를 심을 때도 물을 마당에 심을 때도 한번 물을 주고 또 쭉 빠진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세 번 정도 주잖아요. 그래서 물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게 흙하고 그 뿌리하고 있죠. 활착이 잘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줍니다. 심어서 이렇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요. 여러 번 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처음에 식재했을 때도요. 여러 번. 그 다음날 주실 때도 한 번 물을 주되 이렇게 쭉 한 번 흐르게 주는 것보다 두 번, 세 번 이렇게 해갖고 흙에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주시면 좋겠어요. 자, 분갈이 후에는 2, 3일은 매일 물을 주시면서 그늘에 보관을 합니다. 두는 장소요.
그래서 조금 조금 차츰 차츰 햇볕으로 나옵니다요. 한 보름에 걸쳐서 한꺼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고요. 한 3일 걸쳐서 한 30분 또 나왔다가 또 밝은 곳으로 나왔다가 또 밝은 곳으로 나왔다가 이것도 펄라이트가 떠가지고요. 다른 걸로 위에 복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향기 초롱하고요. 큰 이와찌돌이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이건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디입니다. 감사합니다.